아직까진 센스 있는 선물. 내가 매년 이 컨텐츠를 하잖아. 이제는 내 채널에서 탬버린즈, 이소, 샤넬, 립밤 이런 거 얘기하면 애들이 맨날 얘기하던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센스 있는 것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업 슬럭 조져가지고 아직까지 센스 있는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쓸 때마다 이 선물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아이템, 내 곁에서 항상 머무는 선물, 그리고 존나 유용한 선물, 요거 세 가지로 딱 분류해가지고 제대로 추천을 지금 해줘버릴 거거든. 야, 이거 내 선물 센스 노하우인데 이런 것들 한번 싹 노출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니까 싹 공유해준다 이 얘기야. 지금 첫 번째 아이템은 1포드 필름 카메라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 밑대였고요. 5만원 정도면은 필름까지 같이 구매할 수 있거든. 나의 선물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사용할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끈 하나 해가지고 걸고 다녀도 액세서리 역할을 톡톡히 해버리고 그냥 뭐 이런 데다 올려놔도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이 디자인이 필름 카메라 다양한 게 많이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나 인화를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써본 것 중에는 요거예요. 두 번째 아이템은 뭐냐? 내가 내 지인 30명 정도한테 선물했었던, 내 직원들한테도 선물을 다 했었던 바이레도 헤어 퍼퓸. 아침에 출근할 때 형같이 머리를 기르고 있는 새끼들은 하루에 한 번 머리 감는 게 존나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요거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두 방 정도면은 집에 들어갈 때까지 향기가 내 주변에 머문다. 웬만치 어지간한 향수보다 좋습니다. 바이레도가 원래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9만원의 헤어 퍼퓸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한 거거든. 바이레도 향수 구매하려고 하면 그거 이제 2, 30만원대로 넘어가 버리니까 요걸로 향수의 역할을 하는 헤어 퍼퓸으로 이제 활용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아. 강추할게. 두 번째 제품은 가격 좀 떨어뜨려가지고 록식당 룸스프레이! 요것도 이제 내 곁에서 머물면서 쓸 때마다 이 선물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아이템이지. 자취생이라든지 그 남자 새끼들 방에서 꿉꿉한 냄새 올라와. 그럴 때 내 자취방에 누가 방문한다고 할 때 룸스프레이 팍팍 새끼야. 선물 패키지로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3만원보다 또 더 저렴하게 간다 그러면 립밤 같은 거 선물해주면 패키징 싹 예쁘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해주고 싶은 거, 쉐이투세 룸스프레이. 야, 요것도 디자인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이게 이제 바틀 디자인이 느낌이 굉장히 있잖아요. MZ세대다 본인이.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 하나쯤 가져가주면 느낌이 꽤나 있어버리죠. 진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은 록식당과 쉐이투쉐 묵직하니 이거 선물하기에 괜찮아요. 느낌이 꽤나 좋아요. 생일 선물한다던가 이럴 때 치킨 한 마리 보내지 말고 요 정도. 다음은 좀 이런 귀여운 것들을 추천해주고 싶어. 스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게 뭐 내 돈 주고 사기엔 아깝지만 요즘에 키링 같은 거 여기에 많이 메고 다니잖아. 내 키링을 구성할 때 존재감 제대로 드러내는 슈프림! 2만원대 로고플레이 제대로 즐겨볼 수 있는 슈프림의 상징인 레드 화이트 조합으로 싹 해가지고 선물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좋아하지. 그 다음에 인세인 갤러지 키링. 이런 니트로 짠, 핸드메이드로 짠 키링들이 여성적인 것들이 많아.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거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인세인 갤러지 제품 나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착용할 것 같은, 남자가 착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키링들이어가지고 같이 삭막하게 생긴 사람들은 이런 걸로 이제 귀여운 척을 해줘야지 지나가는 여자들이 나한테 쉽게 말을 걸 수 있는 건덕질한 말이야. 나한테 말 걸어도 돼. 나 물지않아? 귀여운 남자야? 아니면은 감온트랩 립밤이라 그래서 립밤만 선물해주는 것보다는 립밤을 니팅으로 해가지고 감쌀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 구매하면 립밤이랑 이 커버를 같이 주거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센스. 지금 살기 좋아졌다! 형 10대 20대는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형들이 없었어! 이런 센스 있는 선물들 좋잖아. 다음은 아브라함은 근본 있는 머플러 브랜드로 세계 유명 인사들이나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이 브랜드의 원단을 갖다가 씁니다. 근데 이게 4-5만원 정도에 지금 뭐 시즌 오프 세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 선물 패키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 문도 나쁘지 않아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포터 이렇게 키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10만원대에 딱 그냥 짱짱하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템. 다음은 생각 좀 많아지긴 하는데 휴먼메이드 드러즈. 야 이거 햇반도 올려. 이거 입지 않은 거고요. 내가 원래는 슈프림 팬티만 입어. 지금 슈프림 팬티 입었거든? 근데 슈프림 팬티가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형이 방구를 껴가지고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니까 이게 원단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들의 특성은 퀄리티가 좋다라기보다는 감성, 그 쿨함이 좋은 거고 일본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게 만듦새가 으뗀다. 짱짱하고요. 입었을 때 몸에 감기는 맛도 슈프림보다 훨씬 좋고 일본 현지에 가면은 휴먼메이드 매장에 가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선물용으로 정말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 팬티 선물은 많은 의미
취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분은 추라이앤 엔조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나게 하는 선물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내 곁에서 항상 머물면서 문득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게 하는, 감사하게 되는 선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올리그로우. 당근 느낌으로 해가지고 식물인데요,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예쁘잖아요. 내가 이거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는데 이거 보면서 이 선물해준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고맙더라고. 이런 식물 괜찮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가성비, 이 감성 써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더라고. 올리그로 연말 선물로도 딱이니까 한번 이런 것들 알려주는 사람 없다? 다음은 리토 차량용 방향제. 그 차에다가 막 강아지 얼굴 메탈 해가지고 막 박아놓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간지나고 쿨하고 고급이에요. 3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 향이 한 두세 달 정도 가더라고. 이게 룸미러 안쪽에 딱 걸어놓는데 이 감성이,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쓰고 선물하는 제품이거든. 국내에서도 많은 샵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감각적인 샵에서만 다루고, 일본 여행 갈 때 하라주쿠의 매장에 있어 하나씩 들려서 사오는 제품입니다. 느낌 있는 사람들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쿨함. Yes, baby. 다음은 레어로우 타월. 내 곁에서 머물면서 야 그냥 당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월입니다. 레어로우가 국내에서 많지 않은 가구를 다루는 리빙 브랜드인데 정말 재미있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입문하기 좋은 타월입니다. 몸 닦는 타월 용도로 쓰는 것도 있는데 이게 컬러가 정말 다양하고 느낌이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기분도 좋거든요. 이거 6개에 6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컬러 골라가지고 요거 딱 선물해주면 느낌이 꽤나 좋죠. 다음은 조금 더 각별한 사이야. 여자친구 아니면은 불알 친구의 집들이를가, 이럴 때 이제 선물하기 좋은 게 러그예요. 스투시 러그, 에이폴 러그도 있고 뭐 다양한 디자인의 러그가 있고요. 휴먼메이드 러그 이런 것도 좀 키치한 감성으로 괜찮아. 그래서 이런 러그 같은 것도 하나쯤 선물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다이어리. 프라이탁 다이어리인데 내가 프라이탁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프라이탁을 들고 다니는 게 살짝 좀 그래요. 스타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런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작년 인가 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다이어리. 프라이탁 재활용 업사이클하는 브랜드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거 한 번 15만원 주고 구매하잖아. 그러면 얘 속지만 3만원인가 2만원 주고 갈아가지고 매년 쓸 수 있는, 평생 쓸 수 있는 다이어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선물 받는 사람 곁에서 항상 머무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무드 있는 거, 내 곁에서 항상 머물면서 깐지가 으떼버리는 브라운 디터람스 탁상 시계. 요거 가격이 3-4만원대면 구매를 한다. 디자인성이 많이 들어간 시계보다 담백한 거, 옛날 감성 레트로한 느낌 제대로 있는 이런 거, 브라운 탁상 시계랑 아니면 얘가, 이건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3-4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색깔 이렇게 바뀌고 불 꺼놓고 머리맡에 두면 생각보다 밝아서 무드 등으로 활용도가 너무 좋다. 내 머리맡에 혹은 책상 위에서 나랑 함께 머무는 선물로 이런 것들 너무 좋잖아. 그리고 마지막 유용한 거, 정말 실용적으로 유용하다라고 느낄 만한 선물들이에요. 첫 번째는 일리 커피 머신. 약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하면서도 아침에 그거 한번 누를 때마다 내 생각을 알게 되는, 혼자 사는 자취남, 자취녀한테 요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적이면 디자인적, 활용도면 활용도, 굉장히 유용하게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요런 것들. 그리고 은근히 좋은 게 세이프티 컬러 디자인 멀티탭, 예쁘게 나온 멀티탭들 있거든. 이런 것들 하나로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발랄하고 활기차게 돼버린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캠핑을 좋아한다, 뭐 스노우피크 올인원 버너 있잖아, 이렇게 접어서 패킹해서 보관할 수 있는데 집에 버너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여기에다 샤브샤브 시킨 다음에 여기다 샤브샤브 올려가지고 그냥 TV 보면서 먹어버려. 네, 그 스타일로 갈 수 있는 제품이고요. 위니스 미니 건조기, 이런 것들 진짜 실용적인 제품들. 자취방 꿉꿉한 냄새, 쩐내 막 이런 거 나잖아. 이런 미니 건조기 하나 사주면은 그냥 눈에서 하트 뿅뿅 나와버리지, 존나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좀 고가 20만원으로 간다 그러면은 앵커 큐브 맥세이프 올인원 충전기, 이것도 너무 좋아. 여행 갈 때도 좋고 그냥 애플 워치, 아이폰, 에어팟 맥스 한 번에 충전이 가능한 귀여운 녀석입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애플 매니아들한테 선물하기에 정말 좋은 꿀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으띠! 이렇게 오늘 내가 선물 준비한 것들을 다 소개를 해줬거든. 이번 연도에 센스있게 선물하려면 요 정도만 이제 챙겨줘도 되지 않을까?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만 빼빼로 주고받는 빼빼로데이 막 이런 날도 있잖아. 그런 날에도 빼빼로를 하나 사주기보다는 그냥 2만원짜리 방금 형이 소개한 센스있는 선물 하나쯤 선물해주는 게 느낌이 좋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싹 한번 눌러가지고 형 으쌰으쌰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새끼야. 끝.